예, 뭐, 참 우울하고 답답한 하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기도 했습니다.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나와 남의 실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주위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일본과의 이런 무역보복 경제갈등 사태의 핵심은 결국 일본이 징용공 문제 등 비경제 이슈를 무역에 개입시켜 한국에 보복했다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태 해결을 수수방관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오랜 시간 걸쳐 구축해둔 서플라이 체인에 금을 냈고 한국 기업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 8월 2일, 8월 5일 금융시장 반응에 이러한 것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8월 5일의 경우에는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될 만큼 금융시장이 만신창이가 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6% 폭락했고 1947로 마감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코스피 지수가 194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무려 7.46%로 하락하면서 57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식시장이 세 번이나 폭락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마저도 연기금이 8월 2일 4,600억 원, 8월 5일 7,300억 원을 매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매도 물량을 소화하며 낙폭을 줄인 결과입니다. 개미 참사, 외국인 투자자 셀 코리아가 반복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러한 상태를 심리적 공황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3년 1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원화가치의 가파른 하락이 이어지며 1달러 1215원까지 원화가치가 추락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사태 인식 수준과 문제 해결 능력을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 사태의 해결의 관건은 우리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의 정상화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으로 소재 공급이 가능하도록 일본과 외교 협상을 하고 중장기 과제로 소재 국산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중공업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과 경협이라는 너무나도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퍼주기로 도시를 만들어버렸다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온 대안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입니다. 결국 또 북한인가?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 정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헛웃음을 보입니다. 안보도 우리 민족끼리,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 신세국주의로 정말 대한민국을 부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보니까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도쿄를 여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출전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스포츠인들에게는 평생의 꿈과 같은 무대입니다. 그런데 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자칫 스포츠인들의 꿈을 짓밟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성급한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인해서 출전 기회를 박탈당해야 했던 선수들의 눈물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는 정치 논리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측에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구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보이콧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는 단일팀 구성을 말하고 도대체 무슨 투성입니다. 게다가 여당 일부 의원은 도쿄를 여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고 합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장관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입니다. 이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도발했을 때 제발 대통령 주재 NSC 회의를 좀 열어라. 그래서 그 심각성을 좀 파악해라 했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운영일을 연기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주재 NSC는커녕 정의용 실장 주재의 NSC 회의만을 열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어떠한 침략이나 도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 안보실장 등 NSC 참석 멤버만 NSC 회의가 끝나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끝나고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결국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이 경제 침략 한일전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과연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어떤 것인지 결국 친북 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여전히 이름도 제대로 못 붙이는 한미훈련은 홍길동 훈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